올라간다. 영어 영어 실력이 실력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봉해콩입니다. 마지막 3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number of years ago. number of 그냥 수년 전에 라고 하면 되겠죠. 수년 전에. 자, while I was teaching. 내가 가리키는 중일 때 클래스를, 뭐 수업을. 자, down in Long Beach. Long Beach 아래 지역에서. 캘리포니아에. 자, 더 밸류가 주어져. 가치인데, 자,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는 속도 조절자라고 직역해봤습니다. 자, 페이스가 속도고 메이커가 만든 사람이죠. 속도를 조절해주는 사람의 가치가. 자, 같이 셀수 없어요. 단수죠. Was brought. 가져와졌다. 자, brought out 동사 하나로 쓰고. 자, in a very vivid. vivid는 생생한 교훈. 교훈. 조언 아니고 교훈이라니까. 이게 바보야. 교훈으로서. 자, it was, it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러한 교훈은, 자, was one of those typically foggy nights. one of 뒤에 복수 명사에 들어갔죠. 자, typically는 끔찍하게 안개 낀, 끔찍하게 안개가 낀날 중에 하나였어. 자, 속도, 페이스메이커는 몰라도 돼요, 이거요. 대충 생각하면 되고. 일단 순서 문제는 굉장히 이거 쉬운 질문 같아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로도 끝나요. 자, 우리는 took advantage, his 나온 거 없죠? 날리면 돼요. 자, 그러나 자동차가, 자, 하면 발견되었는데, 자, 장착되어 있었다고. 자, 그러나, 되면 앞에 뭐가, 사건이 있어야지, 뭐가 나오죠. 그럼 바로 요걸로 시작하죠. 요걸로 시작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었어. 왜? 안개 낀 도로에 있었으니까. 자, 그러나 장착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take advantage 했다. 첫 번째 줄만 봐도 1, 2, 3에서 12A 맞죠?12A로 나오는 굉장히 쉬운 질문이었어요. 자, 볼게요. 자, 너는 could not tell. 여기서 tell이 무슨 뜻이냐 하면 말하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구별하다. tell the difference 뜻이에요. 그러면은 너는 구별할 수 없어. 자, 의문사 where, you were. 의주동 간접 의문문 전체가 목적으로 쓰인 목적어절이죠. 어디에 너가 있는지를. 자, while ing인데 while 원래 you are 생략구조예요. 자, 너가 운전하는 도중에. 자, except는 제외하고. 자, 뭘 제외하고, in the relation to the white line. 그러면은, white line은 우리가 선이죠, 선. 도로에 이렇게 있는 선에, 선과의 relation, 관계를 제외하고는, 만개 아니고, 관계죠. 자, 관계를 제외하고, 저 white line. 아까 나왔죠. 도로에 흰색 선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선은 칠해지다의 수동이죠. painted, 칠해져 있는데, on the highway는 고속도로. 뭔 말이냐면 고속도로에 안개가 너무 껴서 흰색 선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보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그 다음 더 light이 주어입니다. light 복수로 썼네요. 자, of the car. 자동차의 빛은 did not penetrate는 통과하다. 뭐 총알이 뚫고 나오다 이런 것도 되죠. 자, 통과할 수가 없었어. very far, 매우 멀리. 자, 그리고 one had to creep. 자, one had to 뒤에 동사 원형이죠. 자, one은 여기서는 일반 주어로 그냥 사람. 한 사람을 말하죠. 우선은 사실상 차죠. 차가 had to creep. 기다. 기어야 됐어. 얼렁 따라서. 너무 안개 때문에. 자, 그 다음 순서 바로. 자, 그러나 한 자동차가 was found. 수동이죠. 발견되었는데. 뭐, 알아차렸는데. 우리가 이런 뜻이에요. That was equipped. 자, 그것은 was equipped는 수동으로 썼죠. So equipped는 장착되어 있었다. 다음, fog night는 안개등. 그래서 equipped 전치사 with입니다. 안개등이 장착되어 있었고, 그리고 두 개, 자, candle power. 매우 높은 candle power는 뭐죠? 광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spotlight는 headbeam이에요. 이거는 높은 출력을 가진 높은 출력을 가진 spotlight는 그냥 spotlight라고 할까요? 차, 등. 등을 초등 뭐 하이 빔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이 빔을 가지고 있었다. 캔들이 원래 초란 뜻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초로 자동차에 불을 밝혔어요. 마차 같은 거. 자, 그래서 대신 말하는 것은 이 스포트라이트는 could light up 비춰줄 수가 있었어. 흰색 선을. 자, for the considerable는 상당한. 이좀 알파고 힘들어하네. 상당한. 상당한, 자, distance는 거리. 거리를. 자, 앞에 차거 보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참조하는 거죠. 자, 이러한 여분의 빛은, 자, enabled, 허락해줬어. 자,
자, 페이스메이커가 자, to travel. 자, enable A2B죠. 아까 속도 조절자가 to travel 여행하는 것을 허락해 줬어. 자, and near normal speed는 자, 거의 일반 속도로. 일반 속도로. 그러니까 다른 차에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좀 이상했었는데 a car was found that was equipped죠. 여기서 that에 말하는 게 원래 사실상 a car예요.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it was found that a car was equipped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원래 이때 강조 구조를 안 쓰고 a car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뺀 거예요, 필자가. 이거 뭐 이렇게 쓰면은 문법적으로 좀 골치 아픈 구조인데 이거를 왜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정확한 구조는 이거예요. It was found that a car was equipped with a fog light.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강조 구조로 필자가 꺼내는 거를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돼요. EBS가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걸 안 쓰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자, 여튼 A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we took advantage of. 자, 우리는 2점을 받았다. 자, 2점을 받았는데 뭐에? Of his trail breaking. Trail breaking은 뭐냐면 트레일이 오솔길이고 오솔길을 원래 브레이킹 깬단 말은 길 개척. 길 개척. 길을 뚫어주다. 뭐 오솔길 만들어주거나 혹은 눈이 쌓였을 때 트레일 브레이킹을 해요. 우리가 눈길을 만드는 거. 자, 그리고 드로브. 드라이브의 과거 형태 시제일치 1번, 2번을 썼죠. 우리는 운전했는데 along 따라서 behind him은 아까 이거 자동차 안개등 가진 차를. 자, it was evident. evident는 분명하다. 자, 분명했다. it이 여기서는 당연히 가주어로 썼고, 자, 분명했는데 뭐가 대시 진주어로 썼겠죠. 만약 그가 encounter any obstacle. 자, 그 encounter는 마주친다면, 자, 어떠한 장애물들. 그 어떠한 장애물들을 마주친다면, he는 앞에 자동차가 would 동사 원형 줄 것이야. 자, sufficient는 충분한 자, 경고를 줄 것이야. So then, 뭐 그래서라고 해석도 되고 우리가 could 동사원형 멈추고 또 두 번째 동사원형 피하게 하기 위하여 문제를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있었다고 해석해도 돼요. 이거 뭐야? 하이빔이 앞에서 앞에 가는 자동차가 슉 넓게 쏴주니까 다 보이니까 우리가 선 같은 게 뒤에 오는 우리가 충분히 이거를 따라가면서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take advantage of 했다. 자동차가 너무 이상하게 그랬나요? 자, 여튼 안개가 껴있는 상황에서 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림 대충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튼 주제 정리하도록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낀 도로 위에서 페이스메이커의 도움을 받게 된 경험.